예, 안녕하세요. 자두농장 이야기가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. 이제 왕대석 자두 출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두 출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1월 달부터 농사 짓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.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이 자두를 보니까 이제 피로도 풀리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자두를 따서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종 그 단계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자두에 대한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안전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토요일부터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자두가 싱싱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. 맛도 좋습니다. 맛이 상당히 좋은 자두입니다. 시큼달콤하고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자두가 출하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추위 자두와 또 후무사 자두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후무사 자두는 7월 말부터 출하가 되고, 추위 자두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. 9월 말에 출하가 되는데요. 앞으로 이두 가지 자두도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제가 아주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100% 맛과 또 품질을 보장을 합니다. 그리고 농약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다 검사를 해서 안전한 것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. 이것은 현장에서 판매하는 판매대입니다. 판매대와 현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두도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자두 따기 체험을 합니다. 가족이나 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셔서 직접 자두를 따보기도 하고 또딴 자두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작년에 제가 이곳에서 이 자두 직판과 또 자두 체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자두 따기도 또 즐기시고 현장에서 또 자두도 많이 사가셨는데,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와 같이 자두 농사를 지시는 회원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또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